6월 19일 인천의 43평형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권리 분석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고요. 최근 바다뷰 가능한 물건으로 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이 물건도 바다가 보이는 동호수이고요. 총 8분이 입찰해서 시세 대비 8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6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6월 2주차, 3주차 낙찰 사례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 3주차 수도권 물건 중 가장 많은 입찰자가 참가한 물건은 2022타경 61,450호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입니다. 30분이 입찰했고요. 13층에 30평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10억 원에서 2회 유찰돼서 4억 9천만 원에 최저가 진행됐던 물건이고요. 최저가가 낮아서 많은 분이 입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2021년식 아파트로 신축 3년차 물건입니다. 1호선 화서역과 수원역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화서역에는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고요. 수원역에는 GTX 신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인근 아파트 잠시 살펴볼게요. 화서역 인근에 있는 신축 3년차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35평형이 지난달에 12억 원을 찍고 거의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12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경매 물건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30평형은 최고가 9억 원까지 찍었다가 고금리 영향으로 6억 3,500만 원까지 떨어져 약30% 정도 가격이 빠졌었습니다. 최근에는 7억 7천만 원 선까지 거래가가 약간 올라간 상태이네요. 낙찰가는 6억 9,200만 원으로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매가에서 약 5,800만 원 정도 저렴한 선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7,800만 원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 물건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힐스테이트입니다. 총두 명이 입찰했고요. 2등과 약 3천만 원 차이로 낙찰 받아가셨네요. 1등 가격이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수익이 났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물건은 50평형 물건이고요. 감정가 7억 7,5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5억 4,250만 원에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시청역 인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유명하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고 초품아 중품아 아파트입니다. GTX B노선이 인천 시청역에 들어오죠. 교통 호재도 살아있는 곳이고요. 저도 여기 물건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대형 평수가 많지 않아서 대형 평수 투자로 괜찮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 1단지 아파트는 최고가는 8억 5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5억 3천만 원을 찍었네요. 최근 비슷한 층에 6억 4천만 원까지 실거래로 올라와 있네요. 네이버 매물로는 6억 5천만 원 선에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5억 8,5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요. 실거래 기준으로는 6,400만 원 정도 싸게 낙찰 받았고, 네이버 매물가 기준으로는 6,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 2등과 차이나게 받은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 2등 가격에 낙찰 받았다면 실거래가 대비 9,300만 원 정도 더 싸게 받은 것이 되었을 텐데요. 그래도 수익은 괜찮다고 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에코 메트로 11단지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입니다. 2022타경 51만 6,663호고요. 43평형 물건이고요. 감정가 8억 9천만 원에서 2회 유찰돼서 4억 3,610만 원에 진행됐는데요. 총 8분이 입찰해서 5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네요. 초품마의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바다 뷰까지 가능한 아파트죠. 매각 물건도 바다 뷰 가능한 물건입니다. 최고가는 8억 3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최저가는 5억 800만 원을 찍었네요. 약39% 정도 가격이 내렸었습니다. 최근 바다뷰 가능한 물건으로 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총 8명이 입찰해서 시세 대비 8천만 원 저렴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인천 두 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경기도 물건도 대형 평수는 25평, 33평형보다는 아직 시세 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5에서 6억대 아파트들인데 6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네요. 입지 좋은 곳에 대형 평수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물건은 중랑구 신내동 벽산 아파트입니다. 2022타경 10만 2,109호이고요. 27평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5억 7,500만 원에서 2회 유찰돼서 3억 6,800만 원에 진행되었는데요. 총 3분이 입찰해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 받았네요. 서울 외곽 지역이라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은 곳중 하나입니다. 기존 전고점은 5억 5천만 원이었고, 최근 2층이 4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거의 1년 8개월 만에 거래가 되었네요. 현재 네이버 시세는 5억 1천만 원이지만 이건 호가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10층 기준으로 4억 6천만 원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낙찰가를 비교해 보니 시세 대비 약 6,900만 원 저렴하게 낙찰 받았네요.
4억대 매물에서 그래도 차익이 꽤 많이 나죠. 아직 온기가 오지 않은 이런 외곽 지역은 아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정도로 나와 있으니 갭은 1억 정도 들겠네요. 다섯 번째 물건은 김포시 풍무동의 신한 아파트입니다. 2022 타경 42,448호고요. 소액으로 살수 있는 2억대 아파트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억대 아파트 중 낙찰된 사례 한번 볼게요. 22평형이고요. 감정가 3억 9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630만 원에 진행되었는데요. 총 6분이 입찰해서 2억 2,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풍무동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인프라는 괜찮은 편입니다. 주변에 대단지 준신축들이 많아서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가성비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의 기존 전고점은 3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억 7천만 원까지 찍었네요. 현재 네이버 매물에는 2억 5천만 원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네이버 시세 대비 2,500만 원 저렴하게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약간의 수리를 한 후에 2억의 전세를 놓는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의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6월 2, 3주차 물건 낙찰 사례를 보면 몇몇 아파트가 고가로 낙찰받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성에 있는 4억대 아파트를 2등과 6천만 원이나 차이나게 낙찰받고, 그 외에도 서울, 경기도 5억에서 7억대 아파트를 2등과 4천에서 5천만 원이나 차이나게 낙찰을 받아갔더라고요. 아마 저분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빨리 사야 할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고가 낙찰 받을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상승으로 터나는 아파트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빠르게 경매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가 낙찰로 현재 매매가를 쫓아갈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분들이 2년 후 매도할 때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 더 안전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렇게 날리게 되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는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당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그동안 수십 채를 낙찰받았지만 2등과 저렇게 큰 차이로 낙찰받은 적이 없어요. 아마 15억 원대 물건에서 3천만 원 정도? 제 기억에는 그게 제일 큰 차이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서 낙찰이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2, 3주차 물건에서 생각보다 저런 물건이 많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분위기 전환이 빠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은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시기라고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시장 분위기도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낙찰가가 올라가면 소유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호가를 올립니다. 이때 공급 물량이 없고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라면 가격은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래도 아직 수천만 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까 적극적으로 경매 입찰에 참여해보세요. 내집 마련 아파트 경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갖고 있는 돈을 쪼개서 싼 빌라 여러 개살 때가 아니고 본인이 살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게첫 번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 정규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분 소수 정예로 한분한분 케어하면서 낙찰 받으실 수 있도록 피드백 해드립니다. 현재 두 자리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